진병에 수진병에 우양성병 위왕성병 폭판이색 임진이라 폭판이색 임진이라 신이 내 이의 의병하여 신이 내 이의 의병하여 진선욕도 임진이나 진선욕도 임진이라 이 복병으로 이 복병으로 종하양하여 종하양하여 이 모계궁 이 모갱으로 도군하여 이 모균으로 목앵이요 목앵 모갱으로 모갱으로 도군하여 습안읍하다 습안읍하다 우양포 경하여 위양포 경하여 인병영신하다 인병영신하다 구월의 신격 구월의 신격 높표하고 전에 형양하여 전에 형양하여 실정 의지하다 실정 의지하다 진병 병사를 그 나아가자 진병 진격하자 병사들로 하여금 나아가치자 우이왕이 성병 우양이 병사를 성대하게 일으켜 폭판에서 이색 임진이라 이 그 폭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색 임진 그 임진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색 막아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그 저항하는 그 전선을 펼친 거죠. 신이 내 이의 의병하여 한신이 이에 더욱더 의병을 꾸며 의병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 유방이 그 관중 땅을 칠 때 그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약 사방에다 깃발을 갖다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한 명이 몇 개의 깃발을 갖다가 막 꽂아놓고 있는데 그 대개는 보면 저 깃발 하나당 그렇게 여러 명이 있게 이렇게 마련인데 한 명이 여러 개의 깃발을 갖고서 막 꽂아가지고 우리는 막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꾸미는 그게 의병이에요. 한신 이에 더욱 거짓 병사를 꾸며놓고 진선욕병 배를 쭉 진열해 배를 쭉 펼쳐가지고 욕도 임진이야 임진나루를 건너려고 딱 해. 이 그러나 복병 본래 병사들을 그렇게 숨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종하양 하양 땅에서 이 모갱으로 그 나무 항아리를 타고서 도군 군사들이 그 물길을 건너겠어요. 그래가지고 건넌 다음에 습 안읍 안읍 땅을 친 거죠. 안읍 땅을 우리가 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 위에 치는 게 습이죠. 안읍 땅을 상대는 지금 임진나루에서 기다리는데 전혀 엉뚱한 데에서 말하자면 뒤에서 칙칙칙 쳐버린 거죠. 다른 쪽에서. 그래, 그 앵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술 항아리 생각하면 돼, 술 항아리. 그래서 이렇게 이 그 나무로 만든 말하자면 요런 거. 그래서 이 그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목에 이 항아리를 갖다가 이 말하자면 구명 그런 것처럼 그렇게 껴안고서 물기를 걷는 거예요. 항아 물기. 그래가지고 그 안읍당을 습격해요. 그러자 의양표가 몰래가지고 경하여 인병영신 병사들을 이끌고 한신을 딱 맞이해요. 9월달에 한신이 격쳐서 로표 우양표를 사로잡았어요. 로자 포로로 가다 사로잡고 전예 형양 그 역마를 통해 예 형양 형양으로 보냈어요. 여기 나아갈 예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은 전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전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그 전에 배웠어요. 그 국어 시간에 틀린 말이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역전 자체가 이게 역마예요. 이게 역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이 대전역이라든가 말하자면 서울역처럼 그거예요. 이 자체가. 이 이제 한글학자들이 생각한 역전 앞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던 거죠. 앞전자. 그런데 역전의 앞이라는 게 말이 되나? 역앞이면 역앞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닌 것이다. 요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례 형양이라는 것은 역마로 그 우양표를 형양에 보내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정, 실은 다 실자죠. 실정의지, 우리나라 땅을 다 평정했어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를 사로잡아버리면, 그 다음은, 참, 별 볼 일 없는 국지전, 예, 뭐, 말하자면 그런 형태, 애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참 중요하죠. 보면.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죠. 한신기 정의에 한신기 정의에 사인 천명 천병 삼만하고 사인 천병 삼만하고 원이 붙고 연조하고 원이 붙고 원조하고 동격 제하며 동격 제하며 남절 초 양도하고 남절 초 양도하고 서여 한왕으로 서여 한왕하고 해워 형양하니 해워 형양하니 한왕이 허지하고 한왕이 허지하고 내견 장애하여 내견 장애하여 여부하다. 여부하다. 한신이 기 정의에 이미 우리나라를 평정하고 나서는 사인 사람을 보내 청병 3만 병사 3만 명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우리나라를 칠 때의 병력이라는 건 별 볼 일이 없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친 것은 한신의 무엇을 보여주냐면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없는 병사를 갖고 예, 그 의병을 꾸며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볼품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속임수를 써서 상대를 갖다가 격파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의 우두머리 그 왕을 갖다가 사로잡았으니까 이건 뭐 전공도 이런 전공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자기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 이미 우리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아우 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병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 말에 사람을 보내 병사 3만 명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원했어요. 그래서 쭉 그 이하가 원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원했냐? 그렇게 병사 3만 명을 보내주면 그것을 갖고서 뭐 하기로 원했냐면 북
거 연조요. 북쪽으로 연나라와 조나라를 거 들것자. 그러니까 북쪽으로 연나라와 조나라를 평정하고 그런 말이에요. 거라고 하는 것은 뿌리 뽑는 거예요. 북쪽으로 연나라와 거나라를 갖다가 함락시키고 동쪽으로는 격제, 동쪽으로 나아가서는 제나라를 치고 또 남절 초리 안 돼요. 남쪽으로 가서는 초나라의 그 군량미 그 길을 절 끊어버리겠다. 동시에 그렇게 하고서 서쪽으로 가서 여하남으로 그 하남 당신과 더불어 해워 형양 당신 있는 형양 땅에서 만나겠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 3만 명을 보내주면 북쪽 치고 동쪽 치고 남쪽 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쪽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과 만나겠다 라고 아주 이제 대담한 계획을 갖다가 말한 거죠. 그러자 한왕이 허지, 한왕이 이를 허락하고 곧 견장이, 장이를 보내요. 여부 그와 더불어 함께 했어요. 왜 장이를 보냈냐? 장이를 보낸 것은 지금 이 우리나라 다음이 바로 조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그 지도를 대충 본다면 화 지역에 있어서 지금 그 여기가 아니라 관중 진나라 옛날 진나라 땅. 이, 그, 지금 있는 게 한이 되어버렸죠. 그, 한나라가 됐는데, 여기에 한, 남쪽에, 그, 진나라 바로 남쪽에, 이, 그, 한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그, 한라강, 남쪽과 북쪽 항하를 끼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양나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조나라가 이 북쪽과 동쪽에 걸쳐서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가 가장 이 부분에선 제일 먼저 맞닥뜨릴 제일 큰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으로 이 동쪽으로는 여기에는 제나라가 있고 이쪽으로는 그 서초가 있죠. 지금 그 항우에 남쪽으로 그 서초가 있고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이 북쪽으로 조와 연을 치고 동쪽으로 제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서초에서 오는 군량의 로를 끊어버리겠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병사 3만 명을 주니까. 근데 사실 3만 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한 게 어림도 없지만 그러나 한신은 그렇게 청한 거죠. 자기. 그러니까 한왕이 이거를 뭐 안 받아줄 이유는 없어요. 뭐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러면은 이때의 그 장이라는 녀석을 같이 보냈냐? 장이가 이 조나라의 토박이에요. 장이가 여기 이 장이가 이 조나라의 토박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와 이 그 문경지교, 그 목을 서로 배워줄 수 있는 상대를 위해서 그런 친구 사이였던 장이와 친녀가 그 서로 뜻이 갈라지는 바람에 원수를 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진녀에 의해서 장이가 쫓겨나요. 그 지금 이 조나라의 실제 그 실권자는 조왕헐이 실권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장이가 실권자였어요. 우리가 이 그
자리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 경우는 옛날에 조나라에 장이가 있을 땐 장이었고 지금 이제 진녀가 이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진녀예요. 그래서 저것을 치는데 그 장이를 이 조나라 사정에 밝으니까 장이를 같이 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 자, 그 다음. 정유동 10월이라. 정유동 10월이라. 한신 장이가. 한신 장이가. 이병 수만으로. 이병 수만으로. 동격 조하다. 동격 조하다. 조왕급 성안군 진여가. 조왕급 성안군 진여가. 문지하군. 문지하군. 치병 정형구하여. 치병 정 형구하여. 호 20만이라 하다. 호 20만이라 하다. 광무군 이자거가. 광무군 이자거가. 새 성안군 하여왈. 새 성안군 하여왈. 한신 장이가. 한신 장이가 승승원투하니 승승원투하니 기봉불가당이라 기봉불가당이라 신문컨대 신문컨대 천리괴량에 천리괴량에 사유기색이요 사유기색이요 초소후찬은 초소후찬은 사불수포라 사불수포라하다. 금정영지도는 금정영지도는 거부득방계요 거부득방계요 기부득성열이라 기부득성열이라 행수백리리니 행수백리리니 기세 기세 량식필제기후라 양식 필제 기우라 원조카 원조카 가신 기병 3만인이면 가신 기병이 3만인이면 종갈로로 종갈로로 절기 치중하리니 절기 치중하리니 조카 신구 고루하여 조카 신구 고루하여 물 여전이면 물 여전이면 불 10일이 불 10일이 양장지 두루 양장지 두루 같이요 희하리라 같이요 희하리라 부죽 피리 의자 소금이라 피리 이자 소금이라 성안군이 성안군이 상자칭 의병하여 상자칭 의병하여 불용 사모 기계라 불용 사모 기계라 한신이 사인 간시하여 한신이 사인 간시하여 지기 불용 광무군 책에 지기 불용 광무군 체가여 대희하다 대희하다 예 우선 여기가 계속 길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자르죠 자 다시 읽죠 정유동 10월이라 정유동 10월이라 한신 장이가 한신 장이가 이병 수만으로 이병 수만으로 동격 조하다 동격 조하다. 조왕급 성안군 진여가. 조왕급 성안군 진여가. 문지하군. 문지하군. 치병 정형구하여. 치병 정형구하여. 호 20만이라. 호 20만이라. 광무군 이자거가. 광무군 이자거가. 새 성안군 하여왈. 새 성안군 하여왈. 한신 장이가 한신 장이가
승승원투하니 기보험을 불가당이라 신문컨대 천리괴량에 사유기색이요 초소후찬에 사불숙포라하니 금정형지도 거부득방배요 기부득성렬이라 행수백리니 기세 양식필제 기울이라 원조카 가신 기병 삼만이면 종 갈로로 절기 치중하여 조카 신구 고루하여 필 여전이면 거기 그 필보다 말물자로 고치세요. 불십일이 천리길을 식량을 이게 괴짜라는 것은 줄괴짜거든요. 천리길을 거쳐서 식량을 갖다 주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유기색이요. 병사들은 굶주린 기색을 띠게 돼. 왜냐면 이게 이 두 갑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이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초소는 이게 그 딸감축자거든요. 그러니까 불뗄나무 소는 뭐예요? 이게 차조기 소자라고 해가지고 이 소민 약 재료 이름이 반대요. 그 여기서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하고 풀을 베어다가 이제 주로 마른 풀이죠. 베어다가 그런 뒤에 후 찬 찬은 뭐예요? 이거 끓이는 거예요. 소 끓이는 거.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 베어가지고 그걸 갖다 해가지고 밥 해먹으면 사불숙포요. 이게 이제 스승사자지만 역시 이거는 그 병사사자와 똑같아요. 병사들이 배부를 수가 없어. 불숙포 여기 배부른 것이 숙 유지돼야 되거든. 숙은 잠자숙제지만 이 배부른 것이 유지되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이 나무 해대고 뭐 풀에 대가지고 하는 밥이라는 게 얼마나 심찮아요. 이 식량이 늘 같이 있고 또 그리고 제대로 된 땔감 갖다가 하고 그래야지. 산에서 막 나무 해오면 그게 어디 뭐 그 마른 나무에서 막 생나무니 뭐니 그 잘 타지도 않아요. 그 생나무. 그 말하자면 그런 거 갖고서 밥 해 먹으려면 이거 미치는 일이죠. 그 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 병사들이 배부를 수가 없어. 이게 이미 이제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야. 게다가 이제 정형의 길은 우리 이 정형 이 형이라는 게 산비탄 형이거든 이게. 그리고 산줄기가 끊어진 형. 그게 얼마나 이게 위험해요. 산줄기가 끊어진 것 같은 데는. 말하자면 이 지금 정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거 부득방계요. 수레는 방계, 이 괴라는 게 뭐예요? 수레바퀴 괴거든요. 방은 이게, 이 경우에는 모방자 이 방이지만 이것은 나란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수레바퀴가 나란히 할 수가 없어. 왜? 길이 지멋대로 쫓고 막 이게 엉망이니까 보통 대군이 가려면 수레가 몇 대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수레 한 대도 가기가 지금 아주 그 어려운 길이야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수레가 지금 나란히 갈 수도 없고
또 그러고 하면 기 부득성결이요. 역시 기마도 이 전투할 때 제일 그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기병들이거든요. 그 오늘날은 이 뭐 총 때문에 말 타는 것이 그 의미가 많이 쓰러졌지만 총이 있기 전만 해도 기병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기병 하나면 보병 말하자면 몇십 명을 산대. 그러니까 이게 그 빠르기며 뭐 이런 것들을 이 그 아래서 창이나 칼 갖고서 상대가 안 돼요. 그 상대가 말 타는 그 빠르기. 그리고 심지어 말 자체도 사람을 걷어차거든요. 짓밟고. 그럼 말 바꾸면 그 깔려서 죽기도 해요. 말 바꾸. 그러니까 이 그 말한테 부딪혀서 다치고 튕겨나와. 이 그런데 그런 기병이 부득성열이요. 뭐뭐 할 수가 없어. 성열. 열을 지을 수가 없어. 흉열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수레가 제대로 가기를 하나 기병이 제대로 갈 수 있나. 지금 그런 곳이야. 그러니 항 수백 년. 그 길이가 이 항은 이것은 그 우리가 보통 항이라고도 이렇게 잘 말하죠. 오와 항을 맞춰라 이렇게 하는 거. 말하자면 그 행렬이 수백 리요.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전투하는 행렬이 수백 리가 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건 정투 행렬이 아니요. 그러니 기세 그 흐름상.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만 기세에서 끊는 것은 그 흐름상 량식이 필제의 기후요. 그 먹을 곡성이 반드시 맨 끝에 있게 마련이야. 그렇잖아요. 우선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이 앞장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좁은 길에 식량이 지금 제대로 갈 수 있겠냐고. 자기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식량 정도만 들고 가는 거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뒤에 있단 말이야. 군사들이 싸우려면 잘 먹어야 싸우거든요. 이게 먹는 힘 갖고 싸우는 건데. 그러니 원 바라올 건데 조카께서 이 조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깔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상대의 발 아래에 내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조카라는 말은 상대를 굉장히 높이 준 말이에요. 바라올 건데 조카께서 가신 저에게 기병 3만이 이 그 속임수로 쓸 수 있는 병사 3만인을 가 빌려주세요. 여기 가짜 거짓 가짜가 아니라 이 경우 빌릴 가짜예요. 저에게 이 속임수를 운용할 수 있는 병사 3만인을 빌려주신다면 좋은 갈로 아주 새끼를 통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 상대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산비탈 막 산이 끊어지고 막 이런 엉망인 길이요. 근데 이런 지금 이런 그 자기 조나라 이게 자기들 본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형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산에 있는 새끼들을 이용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절기 치중에 사익기를 쫓아가서 그들의 치중 치중을 갖다가 절 끊겠습니다. 치중은 뭐예요? 이게 수송수레, 수송수레. 수송수레는 되게 어때요? 거창하죠. 거창. 수송수레. 즉, 지금 병사들, 한나라 병사들은 이렇게 이 험한 길로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샛길로 가서 이 뒤에 수송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여기서 딱 차단시켜버리겠다. 그럼 이거 병사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모여야 힘을 쓰는데 뭐 모일 수가 있나? 이게 다 흩어져요. 수백 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뒤를 끊을 거예요. 그때 조카께서는 당신께서는 신국으로요. 군은 도랑부자죠.
즉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해자야. 이 도랑을 깊숙하게 파고 지금 뭐예요? 지금 한 나라가 오는 걸 지금 여기 이 정영구 이게 있는 정영의 산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드디어 그 입구예요. 이 정영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해자를 깊게 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대가 못 오게. 그 동남 대게 해자 파면 그게 물만 거기다 가두나요? 그 안에는 하방에 그 뭐 축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꽂아놔가지고 사람 빠지면 그냥 말하자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병신이 되죠. 주권. 이제 그런 것도 전부 설치하고. 그래서 신국 도랑을 깊게 하고 공국. 그 여기는 도랑을 깊게 해. 그리고 여기에는 성을 갖다가 더욱 튼튼하게 쌓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 여전히. 그리고 더불어 다투지 마세요. 상대가 찍짝찍짝 거려도 아이고 니들 하려면 해라 그냥 내비둬. 그러면 불십일 열흘이 못 돼요. 양장지두를 두 장수의 대가리 누구? 한신과 장이의 머리를 가치어 희화해요. 희화? 이건 깃발 아래에 있거든요. 휘는 뭐예요? 장군 깃발이죠. 당신 깃발 아래에 가치 제가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드릴치자. 줄치자. 싸울 것도 없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상대의 그 식량길 식량 그거 막아버리고 나는 막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그냥 바람만 보고 있어. 상대가 어떻게 알아? 싸우지도 않고 10일이 안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저절로 양장의 목을 가져옵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체 내에서 한신과 장인의 목을 배우다 바칠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이 없어.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그거죠. 저도 그 이 정영구라고 하는 이 형세만을 딱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거 끊는 거 이건 그만두고 여기에서만 그냥 마음대로 싸워라. 우리는 가만히 지키겠다. 수성만 해도 이건 저 수성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왜? 상대는 천리 먼 길을 왔어요. 그러면 지쳐. 아무리 자기들이 승승장구했다고 해도 지치는 거야. 그냥 계속 지치게 그냥 놔두는 거야. 그게 우리 병법에서 말하는 뭐예요? 이 일대로 해. 나의 편안함으로써 상대가 피곤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잘 먹고 힘이 피곤 기름이 넘쳐. 상대는 그냥 초췌해가지고 말하자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막 청소 소리처럼 나고 이러면 싸움 붙으나 마나요. 이건 상대가 져. 아무리 나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며칠 못 먹어봐 그 힘을 쓸 수 있겠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왕군 진영 좀 생각이 좀 모질한 사람 같아요. 이거 보면 이게 이제 그걸 꼭 모질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은 너무나 방정한 분이죠. 이 내용 이 뒤에 보면 어쨌든 부주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에 부주 그렇지 않으면 필의 이자 소금이라 반드시 이자는 누구예요? 그 두 명이에요. 그 한신과 장이에 의하여 소금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입니다. 요것도 그 우리가 앞에서 그 자주 봤던 그런 문법이죠. 의소 누구누구에 의하여 이거 당하다 피동명
두명 한신과 장이에 의하여 소금 금이라는 게 뭐예요? 잡히는 거죠.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썼나? 필자를 썼어요. 꼭이야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꼭 상대의 두 적장에 의하여 우리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안군 진현은 상자칭 의병이요. 늘 스스로 우리는 의로운 병사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므로 불룡 사모기계여 거짓된 꾀나 속이는 꾀를 불룡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보면요. 지금 이 진여, 성안군 진여라든가 지금 조나라 또 항우라든가 이런 보면 좀 이 사람들은 반듯해. 지금 유방군 보면 상당히 개판이고 야 상당히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좀 좋지 않은 건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군자들과 어찌 보면 군자들과 건달들과의 지금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 건달 패거리 항우 그리고 군자들 패거리 군자들 패거리 항우 건달들 패거리 유방 이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한신이 사인 사람을 보내 간시예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간첩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 간첩질에 대해 간첩질로 이렇게 살피게 했어요. 그게 간시예요. 그랬더니 직이 불용이요. 아니 성안군 진여가 광무군 이자고의 말을 불용 쓰지 않은 것을 지 알게 되자 이 불용 광무군체 광무군의 그 꾀를 쓰지 않는 것을 알자 대히 크게 기뻤어요. 그럴 때짜는요 무지무지 기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야 이런 복이 있나 그쪽 신부는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뻔한 건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은 조나라가 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지금 필승의 길을 다 버린 거였어. 그 성안군 진여 참 이게 딱한 일이죠.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